여러분 반갑습니다. 가을 햇살이 사람을 참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. 요 다육이, 예쁜 다육이에게 햇살이 비친 모습 여러분들도 너무 예쁘죠? 별처럼 빛나는 연여사 너무 사랑스럽죠? 꽁의 비름입니다. 아, 이제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가을이 깊어가면서 이제 물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죠? 여기는 콩분전입니다. 늘 제가 작업하는 공간이고요. 여름이랑 또 겨울이랑 물 주는 주기가 확실히 다르고 또 물 주는 방법도 달라야 되겠죠. 여름에는 대부분 제가 이제 저녁 무렵이나 이렇게 선선한 줄 할 때 물을 주곤 했어요. 근데 이제 추워지는 계절이 왔으니까 또 물 주는 시기도 조금 달리 해야 되겠죠. 물 주기 3년이라고 했나요? 어디서 그런 말을 제가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. 물 주는 게 그만큼 까다롭다는 얘기죠. 물을 이제 여름에는 낮에 덥기 때문에 저녁 무렵 선선할 때 줘야 되는 거 맞잖아요.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 추워지니까 오히려 이제 아침 낮을 햇살이 퍼질 때 따스할 때 물을 줘야지만 얘들이 낮 동안 물을 흡수하고 또 저녁에 온도가 내려가면 또 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물 주는 시간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물을 주기를 얼마만에 주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. 그 주기라는 것은 식물마다 다르기 때문에 또 환경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주라. 뭐 꽃집에서 보면 보통 네임택에다가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경우가 있어요. 그건 각자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이거 화분 속을 흙을 확인해 보고 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제가 이렇게 다육이와 식물들을 함께 키우고 있는데요. 저는 이 한 베란다 안에서 같이 키우면 좋지 않다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이렇게 함께 키웁니다. 실내에서 키우는 다육이들도 이렇게 제라늄들과 같이 얘들은 우쩔한 제라늄들 적심했던 아이인데요. 이렇게 다 새로 순이 다 나왔습니다. 어느새 묵둥이가 되어버린 제니입니다. 제니. 이렇게 꽃도 곱상하게 피워주고 있는데요. 요런 제가 제니를 통해서 제라늄에 대한 흥미를 느꼈다고 볼 수 있는데요. 지금 제가 이렇게 만지고 있는 거 보면 뽀송뽀송해 보이죠. 위에는 이렇게 뽀송뽀송한 느낌이 나요. 근데 조금만 요렇게 하면 벌써 촉촉한 색감이, 흑색감이 벌써 다르죠. 위에랑. 요거보다 조금 더 말랐을 때 주는 것이 나은 것 같아요. 제라늄은 그렇게 물을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랍니다. 요 햇살을 좋아하는 이 사랑초도 마찬가지로 이거 지금 보면 뽀송뽀송해 보이죠. 이때 완전히 위득이 완전히 말랐을 때 주는 것이 맞다고 봐요. 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줘야지만 얘들도 물을 흠뻑 먹을 수 있어요. 삽목으로 키우고 있는 젠인데요. 여기도 흙이 바짝 말랐어요. 바짝 마른 상태에서 이 정도로 진짜 손가락을 이렇게 했을 때 말란 상태에서 물을 주면 애들이 시원하게 물을 먹습니다. 항상 흙 속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 요 다육이 축전이에요. 지금 얘는 물을 적당히 품고 있어요. 얘가 지금 물이 고프면 여기 몸체에 약간의 주름이 생기거든요. 물 고플 때는요. 그런 현상이 있어요. 그럴 때 다육이는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.
이렇게 만져봤을 때 약간 말랑거린다 싶은 그런 느낌이 들때 물을 주면 좋겠죠. 제가 이 코노피튬을 가까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이 아이도 지금 약간 주름이 있어 보이죠? 물고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럴 때 물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요 당인도 물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을 좋아하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위에 지금 바짝 말랐죠? 이더 이상 또더 말리면 또 하엽이 지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또이 식물 다튼 다육이라도 식물마다 물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또 물을 싫어하는 아이가 있어요. 근데 새 식물을 들일 때는 그 식물에 대한 특성을 배워야 되겠죠. 이 필로덴드론 같은 아이도 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. 제가 처음에 못 모르고 우리 딸이 그냥 선물해줘서 키웠었는데요. 완전히 이 추위도 싫어하고 물도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. 그래서 물도 이 식물을 항상 그 특성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. 지금은 어느 정도 말랐는데요. 그래도 이 정도 마름으로는 주지 않고요. 이 속, 이흙그 화분에 지금 이 화분이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. 깊은 그 화분일수록 이제 습이 속에 많다는 뜻이에요. 얕은 화분하고는 틀리죠. 그래서 조금 깊이 파보고, 많이 말랐다 싶을 때 주는 것이 좋습니다. 반면에 요 분은 저 옆플레 병이잖아요. 제가 삽목했어요. 이렇게 지금 뿌리를 내린 아이인데요. 분의 크기와 진짜 상황에 따라 여기는 창가이고 아까 덴드로는 창하고 거리가 멀어요. 이런 작은 화분들은 또 물을 더 자주 줘야 되겠죠. 그리고 수시로 물을 챙겨줘야 돼요. 이렇게 작은 화분들이일수록 물 빠짐이 좋고 흙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화분 사이즈와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수 있죠. 그래서 자기가 키우는 식물이 화분의 사이즈나 식물의 크기, 요런, 여기 방울복랑금입니다. 이 아이가. 제가 작업 커팅해서 키우고 있는데요. 요런 아이 같은 경우도 방울복랑은 대개로 물을 싫어한다고 또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. 근데 요 작은 분에 키우다 보면 이렇게 주름이 빨리 생겨요. 입장에 주름이 생기거든요. 네, 그러면 또 물을 안줄 수가 없죠.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 틀려요. 이 식물에 어떤 화분에 심어졌느냐, 어떤 흙에 심어졌느냐, 또 상토 성분이 얼마나 많으냐, 바람길이 얼마나 잘 통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환경과 또 자기가 심은 흙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. 화분 사이즈나 요런 사이즈와 또 요런 작은 사이즈의 차이는 엄청나요. 그러니까 그런 사이즈를 살피고 식물에 요런 이제 그때 얘 보면은 지금 물줄 때는 아직 안 됐거든요.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통통해 보이죠. 얘들이 물을 먹고 싶을 때는 얘들이 조금 말랑거리고 또 주름도 생기고 그런답니다. 자기 몸 안에 수분을 빼는 거죠.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또 점점 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. 오늘은 요 정도로 끝내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즐거운 날 되세요.